45문장 관련해서 5개의 문장을 가지고 한번 45문장이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되는지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45문장은 지금 보면 여기 4개. books, the book, 이렇게 네 개가 기본 명사. 명사 위치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대투절, 의문사절, 이렇게 5개.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의 어떤 표현들, 10개 정도. 그리고 시제 12개, 그다음에 동사 유형 8개, 그다음에 부사 형태의 문장을 구성하는 것 6개. 그러면은 문장에서 직접 한번 얼마나 45문장이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명사의 형태 네 가지는 네 개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뭐 여기 보면은 더가 들어가는 더선 가장 많이 사용될 테고, 그 다음에 mountains, s가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aglow라고, a warm glow라고 표현되는 aglow. 그 다음에, 순수하게, 그냥 여기 보면은 urban life라고 있는데, life라는 것도 하나의 관사 없이 사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표현, 문장에는 이 명사의 네 가지 유형, s, the, 그다음에 명사 자체로 사용되는 표현이 반복해서 사용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머지 여기 첫 번째 카테고리가 이렇고, 두 번째는 명사 대체고, 세 번째가 명사 수식,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시제, 다섯 번째가 동사 유형 8가지, 그다음에 부사 유형 이렇게 6가지로 한번 이 5개의 문장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the sun sets behind the mountain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sets라고 표현되는 거는 시제를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시제 하나 그다음에 behind the mountain 하면은 태양이 산 뒤편에 있습니다 막 해가 지금 지려고 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해가 뭐또 오르려고 하는 상황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산이 동쪽에 있다면 해가 뜨는 걸 테고, 산이 서쪽에 있다면 해가 지는 걸 테고. 그래서 behind the mountain은 전치사구인데 부사 쪽에 있는 겁니다. 부사 쪽에. 그 다음에 casting a warm glow, 뭐뭐 하면서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 따뜻한 빛을 막 뿌리면서. 따뜻한 빛이니까 아침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creating a peaceful evening scene. 아, evening이니까 이거는 해가 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로운 그 저녁 장면을 막 연출하면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어로도 예를 들어서 춤추면서 노래해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싱글송 댄싱 이렇게 얘기하면 댄싱 다이나믹리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하면서라는 표현인데 얘를 이렇게 부사구의 어떤 형태로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over the tranquil lake 하면은 아주 고요한 호수 위에 그림이 그려지네요. 산 위에서 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 떨어지는 햇빛에 산 앞에는 호수가 있고 그 빛이 지금 은빛 물결이 호수에 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장은 챗GPT한테 5개의 문장, 20단어로 가진 5개의 문장을 만들어줘 해가지고 얻은 문장입니다. 참고로. 두 번째 보면 웨이브스는 아까 했고 역시 클래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클래시 어게인스트 다 기본 문장이라서 시제가 다시 현재 시제입니다. 클래시 어게인스트, 런 어게인스트 이렇게 얘기하면 동사 유형 중에서 프레젤 버브라고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뭐 수거로 공부하는 뭐뭐에 대항해서 부딪힌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같이 묶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안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waves crash against the rocky shore 파도가 막 바위 해변 바위에 부딪힙니다. As seagulls soar overhead. 이거 갈매기들이 머리 위에서 막날 때, 그러니까 이건 부사절 이쪽으로 부사절. 그다음에 filling the air with their melodic calls. 그 their melodic call 하면은 그 갈매기의 그 멜로디가 있는 어떤 calls는 막 서로 부르는. 어떤 갈매기 소리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Their melody calls. 서로 부르는 소리를 the air 그 공기 중에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가득 채우면서 머리 위로 날아가고 있어요. 앞부분에 casting, creating처럼 feeling이 같은 형태로 사용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락키 쇼라든지 네어 멜로딕이라든지 이런 거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용사 표현이네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소유격도 네어 콜스, 네어 멜로딕 콜스 대명사 소유격도 같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장 리뷰 끝내고 자, In the bustling city 역시 마찬가지예요. In the bustling city인데 여기 보면은 즉 붐비다에서 나오는 bustling인데 여기 보면은 현재 분사형이 그러니까 bustling이 city를 수식을 하고 있는 명사 수식하는 문에 하나가 더 있고 In the bustling city, people hurry along busy streets. 보통 뭐 싱어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허리 얼롱 이렇게 얘기할 수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주 바쁜 거리를 따라 막 서둘러 갑니다. 허리 얼롱 비지 스트리트 immersed in the rhythm of the urban. 자, 여기 보면은 도시의 삶의 리듬을 가지고 해서 어버니 더 리듬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전치사들 하나 of urban life. In the rhythm immersed 막그 리듬에 묻혀져 막 포함되어져서 막 섞여서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분사, 현재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 형태로 표현이 된 수거적인 어떤 수동태형으로 표현이 된 부사 형태입니다. 부사하고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rainbow forms after the rain. 그 비가 내린 후에 무지개가 만들어집니다. Bring vibrant colors to the sky and lifting spirits with its beauty. 웜하면서 아주 다채로운 색깔을 가져오면서 하늘에. 그 다음에 lifting spirits with its beauty. 무지개의 그 아름다움에 스피릿 영혼의 리프팅, 영혼을 막 올리면서 무지개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똑같아요. 여기 보면 bringing, lifting, 이렇게 앞에 있는 casting, creating, feeling 다 같은 형태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lost in a good book, immersed in the rhythm of urban life하고 같은 형태예요. 이미 이제 과거 분사 형태의 부사구. 자, 좋은 책에 빠져서 막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빠져서 있는 경우에는 time 시간은 seems to stand still. To stand still 역시 어떤 고요하게 멈춰 있는 듯하다 표현이 된다면 부사 형태로 to 부정사가 쓰였다고 보면 되고. 요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seems to stand를, 부사가 아닌, 명사 대치, 명사 자리에 위치했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선택적인 부분 같습니다. 해석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seems to stand still. 명사 자리라는 것이 보통은 목적어나 주어, 목적어, 보어의 위치에 대부분 있게 되니까,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면 되고. 또 나오네요. transporting, 하면서. 이 transporting이 동사 형태인데, 동사, 목적어, preposition, 전치사 형태. 그러니까 동사의 여러 가지 여덟 개의 유형이 있는데, 그 여덟 개의 유형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동사 유형. 그러면, 독자에게 다양한 세계와 모험을 전달해 주면서 시간이 여전히 멈춰 있는 듯 합니다. 언제? Lost in a good book. 좋은 책에 빠져 있을 때면. 그래서 지금 45문장 리뷰를 해봤는데, 지금 45문장 중에서 명사 4개, 그 다음에 명사 대체하는, 명사 위치에 와 있는 표현, 하나. 그 다음에 명사 수식하는 형태는, 2개. 그래서 총 7개. 그 다음에 시제가 하나. 시제 하나, 8개. 그 다음에 동사의 유형 2개. 동사 유형 3개네요. 기본에다. 8개, 11개. 그 다음에 부사 유형 한 5개 정도. 총 16개. 그러니까 45문장 중에서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20단어로 만든 5개의 문장은 45문장 중에서 16개의 형태가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